일단 국물 느낌은 이건 그냥 완전 해장용입니다. 해장용. 좋아. 네, 안녕하세요. 신봉입니다. 오늘은요, 칼국수 한 그릇 하러 왔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낮에도 왔었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먹고 갔었거든요. 그래서 지나가다 생각나서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.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저기입니다. 사람 많습니다. 자, 나왔습니다. 여기 7,000원이고 동죽칼국수고, 동죽은 요거죠. 조개 2인분을 기본으로 시켜야 되는데 촬영한다고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.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. 조개는 일단 뭐 소개 몇 개, 소개 되도록 했습니다. 소개 요런 느낌. 네. 국물 맛은 아주 맑은 느낌이에요. 맑은데 칼칼하면서 간이 잘 돼 있는 그런 맛입니다. 조개는 살이 아주 좋아요. 싱싱해 보이고 탱글탱글합니다. 요런 느낌. 그리고 찍어 먹는 소스를 세 가지 주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개를 원하는 소스에 이렇게 찍어 드시면 됩니다. 일단 국물 느낌은 이건 그냥 완전 해장용입니다. 해장용. 쑥갓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. 면은 얼핏 보면 좀 굵은 느낌이고 얼핏 보면 우동 아닌가 하는 생각 정도로 면이 굵은 스타일이고, 그래서 이제 처음 딱 먹으면 그 칼국수 면에 국물이 많이 배어있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겉도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의 면발입니다. 김치는 겉절이는 아니고 일반 김치예요. 이 쑥갓이 신의 한 수입니다. 이제 쑥갓이랑 같이 먹으면 조개 국물이 아주 잘 우러난 칼국수인데 쑥갓이랑 딱 먹으면 제가 그 이 면발이 우동 같다는 말씀 드렸잖아요. 우동 같은 맛으로 또 싹 변합니다. 우동 같은 느낌으로. 아우, 와사비 찍은 게 맛있네. 약간 좀 짭조름하게 드시는 분들은 국물만 먹으면 아마 간이 맞을 거예요. 근데 면만 먹잖아요. 그럼 좀 싱겁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이번에 면 이거를 간장 소스 찍어서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지. 간장에 비벼서 소스를 딱 찍어가지고 간장에 이렇게 비벼서. 아,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. 조개 찍어 먹는 소스, 간장 소스 딱 찍어가지고 샥 비벼서 해서 조개 한 놈 딱 잡고. 면만 먹으면 싱거울 수 있는데 이렇게 드시면 하나도 안 싱겁고 또 다른 맛이 나고 좋아요. 이번엔 초장. 좋아. 모든 조개는 초장 찍어서 먹으면 막 바다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
동죽 맛은 제첩 있죠. 제첩, 큰 제첩 맛입니다. 그냥 제첩 맛하고 비슷해요. 제첩이 살찐, 제첩 살찐 게 동죽이다.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맛이 비슷해요. 그래서 이 국물 맛도 딱 먹으면 제첩국 같아요. 제첩국. 아우, 조개 은근히 몇 개 계속 나오네, 이거. 아, 잘 먹었습니다. 술 많이 드시고 해장하실 때 한번 와보셔도 괜찮고요. 바지락 칼국수와는 또 다른, 또 시원한 그런 국물 맛이 나는 칼국수 드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또 저는 내일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심뽕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